서울시 양녕시장의 박물관을 왔습니다. 이렇게 박물관 3층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많은 분들이 양녕시에 대한 것들을 구경할 수 있게 해 놓았네요. 의학의 기술이, 한약의 기술이 대단한 경지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. 어쨌건 양약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한약이 들어와서 너무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.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쯤 오셔서 관람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불이 꺼져 있어서 못 보는 것도 있기는 한데, 예, 이렇게 보시면은 역사를 진열해 놓았습니다. 대단하네요. 태음인, 태양인, 소음인, 소양인. 이렇게 돌려서 자세히 보시면 약초 표본이 대단하네. 아, 이렇게 녹화 배출 녹화 전남성 대국이 이 대국 꽃을 백두영이라고 하는구나. 우아리, 백작약, 독할. 이게 독할이구나. 백추, 우슬.